우리나라 전통 전래 미리네. 수박에서 나온 당나귀. 옛날 한 마을에 어리석은 농부가 살았어요. 하루는 이웃사람이 냇가를 지나다 농부를 보았어요. 지금 뭐라고 있어? 오면 모르오. 뇌물을 퍼내고 있지 않소? 아니, 뇌물은 왜 퍼내는 거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러지요. 뇌물을 퍼서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단 말이오? 허참, 뇌물을 다 퍼내면 물고기들이 어디로 가겠소? 이웃사람은 하도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어요. 하루는 농부가 시장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시장엔 볼만한 것들이 널려 있었지요. 어여쁜 꽃신이며 부드러운 비단, 반들반들 잘 닦인 그릇들. 농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곳저곳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농부는 수박장수 앞에 딱 멈춰섰어요. 주인 양반, 동글동글 반질반질 주문이 쭉쭉 그어진 이건 뭐요? 수박장수는 농부가 어리숙하게 보이자, 나 참, 당나귀 알을 처음 본단 말이오? 이게 바로 당나귀 알이라오. 하고 장난삼아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농부가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아하하, 바로 이놈이 당나귀 알이었구나. 수박장수는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이놈을 이불에 덮어 따뜻한 아랫목에 며칠 놓아두면 당나귀 새끼가 톡톡 알을 깨고 나올 거요. 농부는 수박장수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수박 한 통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농부의 아내도 수박을 처음 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뭐예요? 당나귀 알이라고. 농부의 아내는 신기한 듯 수박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어휴, 참으로 신기하게 생겼구려. 농부와 아내는 수박장수의 말대로 수박을 이불에 싸서 따뜻한 아랫목에 놓아두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밭을 메고 있던 농부에게 아내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여보, 여보! 당나귀 알이 썩은 모양이에요. 방 안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고요.